다음 중 자동 배습기 고정 부품이 아닌 것은 뭐 제어 장치. 뭐 제어 장치는 일단은 뭐 CU에 의해서 뭐 CU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해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토크 컨버터 포함되죠. 유선 기어 장치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싱크로 메시 동기 물림식 회전수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싱크로 메시 기구 수동 변속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 4번 하시면 되겠죠. 자, 도난 방지 장치에서 리모컨으로 락을 눌렀대요. 락 잠그려고 락을 눌렀는데 문은 잠기지만 경계 상태로 진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됐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문은 딱 잠겼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충격이 온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부서가 울린다든지 그런 경보 상태에 진입이 돼야 되는데 문만 잠기고 경보 상태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보 상태 진입이 안 된다는 이유는 자기가 제어하기 위한 전자제어 시스템에서 입력되는 신호 중에 하나가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 그 도난 경보 상태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도난 경보 장치에 관련된 센서 입력되는 신호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후드, 보닛이잖아요. 보닛. 보닛 스위치가 제대로 눌러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트렁크, 짐 실는 공간, 스위치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경고등 있잖아요. 이거 닫히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 도어 스위치. 도어 스위치가 불량해가지고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닫히지 않았다라고 인지할 경우에는 경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예. 기계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화물 부분 보완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승객, 운전석 안에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고요. 파워 윈도우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가 불량해서 문을 열어놨다성 치러도 어떻게 경계 상태에 진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문 오르락 내리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답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파워 윈도우 스위치 불량이 답이다. 왜 그 더운 여름철에는 약간 일부러 문을 열어놓잖아요. 안에 온도가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파워 윈도우 스위치 신호가 들어간다면 문이 열린 상태에서 어떻게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도난 경보 상태 그 진입이 안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을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극판의 크기, 판의 수 및 황산 양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배터리 용량. 배터리 용량. 용량이 단위 뭐? 암페어? 아워다. 그죠? 80암페어 아워다. 그러면 시간당 10암페어를 소모했을 때 몇 시간 쓸 수 있다? 8시간 쓸 수 있다. 그죠? 1번 답. 12V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60W 헤드라이트 두 개를 병렬에 말 안 줘도 되잖아요. 자동차에서는 무조건 전조등이나 전구장치는 무조건 병렬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병렬이라고 설명 안 해도 되는데 힌트를 준 거죠.